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한 달 전에 아주 아기 때 정말 엄마가 버리고 간 고양이 제가 한 15일 데리고 있다가 아버님 댁 맡기고 제가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비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나비야 하고 없더라고요. 나비가. 그래서 나비야 하고 부르니까 아, 요놈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마리를 지 형제를 여기에 데리고 왔대요. 그 사연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 올리고 지금 두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나비야 하니까 얘는 나와서 이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근데 제 저기 보면은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나비야, 저기 보이죠? 얘도 얘하고 형제예요. 처음에 같이 이렇게 얘는 지금 세 마리 같이 있었던 아이고요. 얘와 떨어졌던 아이인데 얘를 같이 갖다 놓으니까 제가 가장 먼저 반기고 가장 먼저 접근하고 친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지금 부르니까 쟤는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 숨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나비는 예, 지금 여기 나가갖고 이렇게 제가 잠깐만요. 저기 있는 아이가 저기 얘랑 이모도 거의 비슷하고 색깔도 많이 닮았고요. 제일 친했던 아이예요. 제가 다행히 또 여기 아버님이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네요. 저는 놀랐어요. 형제의 우애는 진짜 대단해요. 나비야, 일로 와. 나비야 하니까 얘가 또 이제 움직이잖아요. 얘가. 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렇게 조그만한 아가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그죠? 아가 부태를 벗었죠. 이 아이는 저를 알고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이를 먹는데, 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아이예요. 참 짐승도 자기를 걷어준 그 공을 알고 부르니까 이렇게 나와 반기고 애교도 떨고 냥냥 그리고 하는데 같이 한 15일 제가 서울 갔다 오니까 얘랑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다른 형제들은 어디 가고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버님한테 여쭤보면 또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나오네요. 조금 익숙해지니까 저도 그 겁을 내고 보세요. 예, 이렇게 닮았죠. 많이 닮았죠.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가장 친했던 그런 사이였었어요. 예, 제가 또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집에 얘 따라온 아이예요. 예. 지금 이제 익숙해지네요. 여보세요. 얘는 어느 정도 먹으니까 나한테 와갖고 내 품에 와서 이렇게 딱 붙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안다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 요 오니까 이제 먹이 뺏길까봐 제가 가장 먹이 앞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따로 그릇을 해갖고 제가 준비해 줬는데 아 먹다가도 제 소리가 나니까 제한테 와가 딱 또 애교 부리다가 또 가서 먹어요. 이렇게 냄새 제가 먹이를 한 보따리 사갖고 왔거든요. 머리를 한 보따리 준비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요 냄새 맡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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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저 한 친구는 또 나왔다가 다시 또 숨어버리고 그래요. 들고양이와 이렇게 사람과 친해진 고양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얘가 살아났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자기 형제를 여기 아버님이 데리고 와서 같이 두 마리가 같이 있네요. 아우 다행입니다. 이렇게 커서. 자, 나비야, 인물 한번 보자. 자, 우리 나비 많이 컸나? 인물 한번 보자. 아유, 엉덩이가, 얘 앞놈이에요. 여자아이인데, 엉덩이 쪽이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깨끗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어, 엉덩이 그 걱정되더니 깨끗하게 잘 아물었어요. 여자아이예요. 예. 이렇게. 나비야, 나비야, 일라. 나비야. 나비야, 많이 컸다, 나비. 아이 이뻐. 나비야 여기 봐. 나비야 여기 있네. 제 친구 어디 가버렸을까 봐 하고 그쪽으로 봅니다.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영상에 또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톨이 된 나비가 이렇게 컸고 안전한 걸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